근데 커피는 근본적으로 카페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카페인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정말 많은 수천 가지 담배와 버금가는 화학 물질들이 네, 제가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들 뭐 반박이나 수긍을 다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디카페인 먹으면 어떠냐라는 질문에 디카페인이 더 안 좋습니다 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1960-70년대까지는 그게 맞다. 근데 지금은 추출 기법이 홍보를 하기를 우리는 이제 그 추출 기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우리도 인정한다. 유해한 거 바꿨으니까 괜찮다. 근데 그 세부적인 뭐 방법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유해성이 완전히 사라졌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커피는 근본적으로 카페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카페인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정말 많은 수천 가지 담배와 버금가는 화학 물질들이 즉 콩을 로스팅하고 압축하고 뭐 글라인더로 갈고 에스프레소로 이제 내기 위해서 거기서 나타나는요 수천 가지 화학 물질들 반응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카페인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제일 뭐 어렵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들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카페인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지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공부를 한 화학자들은 커피를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잔, 일주일에 한 잔 이상은 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도 술, 담배도 못 끊으니까 당연히 커피도 먹게 되는 거. 그만큼 중독성이 준다는 건 카페인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게 같이 결합시켜서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모든 그게 얼마나 이미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몇몇 화학 분자들 구조들만 갖고 왔지 더 많다는 거 이거 밝힐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디카페인 만든다고 해서 화학 처리를 한 순간에 핵폭탄 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게 몸에 안 좋아서 밝혀졌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들에 즉 그게 대표적인 식품 가공업체 제약회사들이 하는 마케팅 기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휘둘리고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항상 보면 댓글 부대라는 게 있어요. 어딜 가든. 그래서요 화학자들 과학자들이요 공중파 방송 나오기 싫어합니다. 유튜브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공중파에서는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공격을 엄청 받아요. 방금처럼 뭐 디카페인은 뭐 이렇게 탔던데요. 근데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왜? 이게 하나의 경제 축이니까요. 국가도 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소비가 진작되는 게 좋아하지 국민 건강 때문에 갑자기 커피 소비량이 확 줄어가지고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돈이 안 돌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경제의 큰 이걸 제가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주의 이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다만 올바른 정보를 균등하게 줘야 소비자는 선택을 할 거고 저는 다들 커피 좋은 점만 얘기를 해주니까 싫은 이래 이미 밝혀졌어. 디카페인 더 안 좋아. 그럼 선택해. 이래도 먹을 거야? 이건 본인 자유죠. 술, 담배도 먹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발암물질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 디카페인은 그럼 더더욱 안 좋다. 추출 공법이 어떻네 저떻네 그런 게 휘둘리지 마셔라. 그거는 누군가 팔기 위해서 나를 현혹시킨다. 네. 채소과일식으로 넘어왔을 때랑 비슷합니다. 가공식품이죠. 커피는. 근데 특히나 중독성을 갖고 오는 건 이미 음식이 아니에요. 커피는 그래서 이미 약물이다. 이거를 의학 기전으로 막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근데 좋은 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제가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그러한 뭐 아무튼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이런 것들 진단받으신 여성분들 커피부터 끊어보세요. 그러면 숫자 좋아집니다. 부신을 갖다가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코르티솔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그게 이제 나를 뭐 갖다가 순간 딱 집중력을 좋게 만든다. 그게 반복되면 더 이상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커피는 중독되기 전에 끊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네 잔 이상을 마셨다. 이건 이미 중독된 거예요. 네 잔은. 하루에 한 잔까지는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데 이 한 잔을 계속 먹으면요 그것도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씩만 먹으니까 괜찮지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도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어보면 가장 먼저 두통이 와요, 두통이. 이건 이제 혈관이 좁아졌다, 확장됐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이겨내시면 이 두통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카페인이 중독이 돼서 끊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녹차나 홍차라든지 이러한 카페인이 들어간 걸로 조금 대체하면서 하신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간혹 피부 발진이라든지 두드러기 왜냐면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이 증상만 이겨내시면 반드시 몸은 회복하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또 이겨내시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식을 같이 해주면서 그래서 제가 과일 주스로 대체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독자들이 이제 많이 오신 우리 채소 과일식 카페에 오시면 이 커피 끊기 챌린지를 그래서 개설을 해놨어요. 혼자서는 하시기 어렵지만 같이 모이면 사진 찍어서 오늘은 커피 대신 차 이거 마셨어요. 뭐 캐모마일 마셨어요. 녹차 마셨어요. 허브티 마셨어요. 이렇게 같이 하면은 금방 끊기가 쉬워요. 순수하게 정말 가공식품에서 벗어나서 채소과식으로 자연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눈으로 와서 확인해 보시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특히나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같이 뭔가 즉 전우회처럼 동질감 느끼고 같이 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끊으실 때는 주위에 많이 일단 알리세요. 나 일단은 커피 그만 먹을 거다. 그래야 커피를 권하지도 않고 일단은 커피 향을 최대한 멀리 피하시는 게첫 번째이기 때문에 동료들, 진짜 직장인들 그냥 이게 루틴이에요. 점심 드시면 커피숍 가서 1,000원짜리가 됐든 2,000원짜리가 됐든 그냥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습관이거든요. 뭐 오후에 일해야지. 근데 절대 그게 각성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만 차라리 저는 그냥 물 드셔라. 물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차라리 허브티로 조금 돌리셔서 뭔가 맛있는 충족을 해주신다거나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만들어 온 채소 과일 주스를 텀블러에 담아 오셔서 그거를 허기질 때 그리고 조금 당이 떨어질 때 그런 느낌이 들때 커피 대신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에도 제가 체질은 현대사회에서 더 의미가 없다라고 명백히 밝혀놨어요. 그 가장 첫 번째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약대에서 양약만 전공한 소위 말한 양약사라면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면 또 한의사분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네가 공부를 그 정도 해놓고서 무슨 사상 체질에 대해서 뭐 체질이 의미가 없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8체질 32체질 네가 공부나 해봤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선 너무나 동떨어졌어요. 진맥하는 게 해주는 기계도 나오고 살찐 혀 상태를 보는 뭐 기계도 나오고 통계니까요. 근데 이 8체질 뭐 4체질 8체질 32체질 이거는요. 미국 암센터에서조차 연구할 생각도 안 해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인류는 지금 동양 서양 나뉘었지만 결국엔 뿌리는 같아요. 이거를 몸이 기본적으로 나는 찬 체질이다, 뜨거운 체질이다 나눠가지고 여기에 맞는 음식을 갖다가 분류를 해줘버리면 현대 사회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나온 사상 체질을 갖다가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까지도 특별히 아픈데 이유를 못 찾는다고 해서 당신은 진짜 뭐 이건 목 기운이 강해서 세 기운, 그래서 사과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약 얘기 잘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물론 제 예방원 오시는 상담에서 제가 직접 한약 조제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설명드리지만 왜? 기본적으로 한약을 드셔오셨던 분도 있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면요. 가학화됐어요, 한약도. 모든 게. 의학 근거 중심의 선두주자가 일본에서는 한방이에요. 그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하죠. 미국 항암 의사들이 그니까 한약을 쓰죠, 통합치료로. 근데 그분들이, 이 환자는 몸이 차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최소한 제 채소과일식 체계도 체질로 분류도 하지 않았고, 이 체질에는 이 음식이 안 맞다. 이 체질에는 이 음식이 좋다. 라는 얘기조차 안 했어요. 대신에 하도 포드맵 높은 거 가지고 양배추 가지고 브로콜리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가지 그런 환자들 크롬 환자들은 뭐 포드맵 높은 거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그걸 언급했지. 근데 그것도요. 제일 맹점이 뭐냐면
가공식품 다 제한시켜 봤냐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철저하게 최소가열식으로 생활화 시켜놓고 나서 포드맵이 높은 음식을 제한해야지, 안 해놓은 상태에서 최소가열식을 갖다가 포드맵이 높은 음식, 낮은 음식으로 분류해서 또 그렇게 한 거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체질로, 사상체질로 8체질, 32체질 한의학에서 나눠가지고 하는 거랑 포드맵 높아서 이거는 나하고 맞고 안 맞고랑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아무런 지금 데이터 전체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현재 단편적으로 나와서 채소과일 먹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랑 똑같다고요. 이거는 제가 공부한 제 견해입니다. 제 결론이고, 우리 인류가 채소과일식 먹고 누차 강조드리지만 여기까지 다 진화해 와서 특별히 나만 외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체질이 얼마나 특이해서 예민해서 서양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다르다고 해서 나만 그거 못 먹게 태어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채소과일까지 체질, 사상체질, 8체질, 32체질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인생이 남 누구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고 계셨다는 걸 자각하시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셔라. 먹고 이상하면 다른 과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과조차도 제가 먹고 이상하면은 다른 과일 드셔라 한다고요. 근데 사과는 그럴 확률이 정말 정말 없어요. 위가 먼저 안 좋으면 바나나로 만들어 놓고 사과 드시라고 방법까지도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거예요. 체질에 내가 뭔가가 나는 몸이 찬 체질이니까 채소과일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